자,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 산벌 8호에 왔습니다. 자, 산벌 8호에 와가지고 자, 보통 앞에 서 있는데요. 자, 어제 오늘 비가 왔습니다. 비가 왔고, 자, 오늘의 컨택치는 자, 청계다리 이어주고 개상해 주기입니다. 자, 일단 자,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산후 출근한 남자, 산남자, 찐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어김없이 벌통 앞에 섰고요. 자, 오늘의 컨택치는 청계다리 작업, 개상해주기. 자, 6월달, 이 산벌 관리는 7월달, 6월달 산벌 관리 힘들죠?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저도 요거 영상 찍으면서 벌써 한, 여기만 산벌 받는 것부터 한 5번 산으로 올라왔는데, 아, 이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아, 요거 하나 갖고 벌써 5번 올라왔어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이제 밀월수가 있는 곳으로 옮길 예정입니다. 여기는 알다시피, 자, 여기는 잣나무, 그리고 소나무, 밀월수가 많지가 않습니다. 여기다 이제 산벌을 키우게 되면 무미길 때, 그리고 가을에 꿀이 절대 나올 수가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옮기기 전에 청계다리 작업, 그리고 개상 작업, 요거를 해줄 겁니다. 자, 개상 작업은 이제 우리가 이제 토종법을 압축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압축으로 키우는데, 자, 요맘때는 좀 약간 좀 느슨하게 좀 풀어줄 그런, 차원입니다. 진짜 느슨하게. 날씨가 매우 덥잖아요. 우리 인간도 사람이 더우면 옷을 벗듯이 이 토종벌도, 날씨가 더워지면 밖으로 뛰쳐나옵니다. 벌통 앞으로 나오고, 자꾸만 이제 벌이 막, 이제 집이 좁고, 이제 벌량이 많아지면, 쟤네는 또 분복률이 받아요. 그런 걸 좀 약간 좀 억제해주고, 그리고 쾌적한 환경을 주기 위해서, 이때는 좀 개상 작업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자, 무조건 개상 작업을 해주냐? 저 사람이 개상 작업을 해서 나도 개상 작업을 한다. 그런 상상을 하시면 안 됩니다. 토종벌의 양을 보고, 벌 양을 보고, 개상을 해줘야 합니다. 남들이 개상하니까 나도 개상한다. 그런 발상은 절대 하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산벌 받는 분들 중에, 아주 벌통을 아주 크게 받는 분들이 계셔. 뭐 환태통은 어쩔 수가 없어요. 환태통은 뭐 사이즈가 맞춰서 나오기 때문에, 환태통은 일단 제가 접어두겠습니다. 우리 대박으로 얘기하시면 대박 기준을 해가지고, 보통 저 같은 경우는 네 칸이라고 항상 얘기합니다. 네 칸이 마지노선입니다. 저는 산벌을 놓되, 근데 어떤 분은 일곱, 여덟 칸을 만들어 가지고 산벌통을 만들어서 산벌 들어오지도 않는데 그거를 산벌을 받으려고 대박을 놓으신 분들이 있더라고. 그건 좀 잘못된 상식입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면은 이 대박은 압축입니다. 압축. 처음에 들어올 때는 얘네들이 벌량을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벌, 뭐, 대군이 들어와가지고, 안착이 돼가지고, 이제, 좀, 뭐랄까, 대군이 들어와가지고, 벌통에 들어와가지고, 꿀을 점이라고, 뭐 화분이 들어오면은 문제가 될 게 없어요. 근데 우리가 산벌을 받으면서, 대군만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약군이 들어오는 경우도 거의 30-40%. 뭐, 한 30-40%는 약군이 들어옵니다. 주먹벌, 이제 약군이나 한 거는 우리가 주먹벌로 이야기 합니다. 그런 벌이 들어왔을 때 대박이 6칸 내지 7칸이 넘어가잖아요. 압축이 안 된 상태에서는 얘네들이 잔병이 올 수가 있습니다. 잔병이 올 수가 있고, 그리고 또 외부 침투, 개미나 말벌 이런 것도 침투했을 때 공간이 벌통이 넓기 때문에 얘네들이 카바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안에서 워낙 벌통이 넓기 때문에. 근데 얘네 약군이라 하더라도 압축이 된 상태에서 외부 세력, 말벌, 개미, 거미 침투했을 때 얘네들이 어느 정도 카바를 합니다. 벌통이 입구가 좁잖아요. 한정돼 있잖아. 약군이라 해도 뭉쳐가지고 공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얘네들이 방어를 할 수가 있지, 벌통이 공간이 넓어버리면 병도 올 수가 있고, 얘네들이 압축이 안 된 상태에서 분봉이 들어왔기 때문에 아주 그냥 벌통이 망가질 확률이 좀 높아요. 그런 확률이 있으니까 항상 산벌을 받을 때 대박은 네 개입니다. 네 개 마지노선. 그리고 저처럼
개상을 해주는 작업. 보름 후에 벌이 어느 정도 이제 산란을 들어갔고 어느 정도 이렇게 대박이 두 개 정도 내려왔을 때 청계다리 작업과 함께 개상을 해주는 것이 올바른 선택입니다. 처음부터 욕심 부리고 벌통을 큰 거 갖다 놨다가는 여러분 가을에 꿀 못 먹고 벌통이 망가질 위험이 있습니다. 제가 경험상 얘기하는 거 다 맞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참고만 해주시고, 네. 자,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오늘 자, 청계다리 작업, 그리고 벌량이 얼마나 늘었는지 또 여러분하고 영상으로 한번 공유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후끈후끈장 찝니다. 쪄. 그래도 해는 안 뜨고 좀 그늘이 져가지고 좀 약간 좀 그래도 덜 더운데 한번 오늘 영상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는 기본입니다. 자,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아, 벌들이 매우 산할 것 같습니다. 꽉 붙여가지고. 벌써 공격 중이다 지금. 이제 난리 났네요. 와, 속골. 묵직합니다, 여러분. 자, 이거 8호 벌통이 되겠고요. 네, 얘네가 들어온 지는 한 이제 보름 정도 된 것 같죠? 날짜로 따지면. 이제 보름 정도 지났는데, 자, 이제 7월달부터 엄청나게 더워요, 날씨가. 오늘도 덥지만, 이제 7월달부터 날씨가 엄청나게 더워서, 자, 벌통을 좀, 공간을 쾌적한 환경을 좀 만들어줘야 합니다. 쏠라고 막 달라붙네요. 자, 20일 된 벌통입니다. 자, 보이시나요? 오, 와. 자, 20일 된 삿벌이고요. 야, 이 사이즈가 이렇습니다. 자, 삿벌은 거짓말 하지 않습니다. 자, 꿀은, 자, 항상 이게 제가 보여드리지만, 이 삿벌만큼, 재래벌만큼 꿀이 잘 들어오는 삿벌은, 대한민국의 꿀벌은 없습니다. 토종벌은 없습니다. 우리가 증식하는 토종벌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리고 제가, 인공분봉도 하고, 뭐, 자연분봉도 하지만, 우리가 사람의 손에 타면 애들이 일을 잘 하질 않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얘네로 100으로 따지면 얘네는 90% 일을 하고요. 걔네들은 50%, 60% 밖에 일을 하지 않습니다. 보십시오, 이렇게. 자, 20일, 이제 보름 됐습니다. 보름 된 벌통이 대박이 지금 벌써 세 칸째 내려오고 있습니다. 자, 이게 삿벌은 거짓말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거짓말해도 이 벌들은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 보십시오. 요거 이제 청계다리 꼽는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유, 나오지 마. 어우. 예, 씨.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우와. 많이 났습니다, 많이 났어. 아, 이게 화질 잘 찍혔는지 모르겠지만 벌이 다 여기 붙었어. 와, 사치천을 혹시 여왕벌 있는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와, 너무 많은 양이 나왔습니다. 자, 요거는 겁먹지 마시고, 자, 이렇게 손으로 해가지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털어주면 됩니다. 다시 올라갑니다, 벌통으로. 하나도 겁먹을 거 없습니다. 3번은 이렇게 다스려야 돼. 자, 이렇게 다시 원상복귀합니다, 벌들이. 자, 봅시다. 들어가죠? 혹시라도 여왕 있을까봐 조심스러운 거지? 아, 들어가. 와, 강군입니다, 강군. 와, 와, 오늘 영상 제대로 찍네요, 여러분. 자, 따라 들어가는 거 봅시오. 우리가 저 자연 분봉할 때 이런 식으로 해서 벌을 털어가지고 놓잖아요. 똑같습니다. 하나도 겁먹을 필요 없고, 이런 식으로 벌이 나와 있으면 천천히. 자, 애기 다루듯이. 이렇게. 자, 애기 다듯이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이렇게 잘 들어가죠? 싹 들어갑니다. 이런 것도 방법이 있죠, 여러분. 짠, 요 솔로 풀어주면 됩니다. 내가 여기 있어. 왜 여기? 저 봅시다. 싹 들어가죠? 뜯겨서 들어가. 이놈의 새끼들, 가! 들어가! 니네 집이 여기 아니야! 왜 여기 겨들어가지고 여기 있는 거야? 들어가! 뭉치지 마! 흩어져! 흩어져! 자, 흩어져! 여기 뭉치지 마! 니네 집 아니야! 니네 집 저기야!
다시 들어가는 거 봅시다. 아, 대단하죠, 여러분. 따라 들어가는 거, 여왕이 들어갔습니다. 여왕이 있어, 안에. 여왕이 있는 거야. 와, 벌 많습니다, 이거. 이거 하나도 없잖아. 다 털어가지고. 귀신같죠? 벌을 이렇게 다루셔야 합니다. 선벌을. 이렇게 벌을 만지다 보면 요령이 생겨요, 여러분. 누구나 할 수 있는 거고요. 어려운 거 아닙니다. 아, 이놈의 씨. 거기 뭉쳐있으면 또 거기들, 거기 다 있잖아, 니네. 거의 이제 90% 입주했습니다. 다 들어갔어요. 이놈의 새끼들. 와, 들어가. 여기 이제 없잖아. 다 털어주니까 이제 벌이 없잖아. 한두 마리 빼고는 없잖아. 가. 거기 있으마. 거기 있으면 또 니네 씨. 또 뭉칠라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청계다리 작업, 개상 작업을 해주었습니다. 어, 벌이 너무 놀래가지고 무서워서 네, 두 개만 꼽아줬습니다. 그리고 이 아래 또 청계다리가 있으니까 여기 좀 안착이 되면 다음 주에 농장으로 가져갈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7월달 벌통 관리를 좀 해주셔야 돼. 지금은 좀 개상 작업을 해주셔서 벌통이 좀 널찍하게 해주는 게 좋습니다. 벌통이 너무 작으면 공간이 작잖아요. 이제 분분율도 받을 수가 있고, 또 원치 않은 분분율이 좀 받을 수가 있고, 벌들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더워가지고 벌통 밖으로 다 뛰쳐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개상 작업 좀 해주시고, 벌량을 보고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강군인 경우는, 개상을 해주는 게 좋고, 주먹벌 이런 거는 개상을 해주면 안 됩니다. 압축을 해주시고, 벌을 키우시고, 자, 대박이 하나, 둘, 세 개, 네 개, 다섯, 여섯 칸입니다. 여섯 칸까봐야 안 돼요. 이것도 늦게 들어온 벌입니다. 늦게 들어온 벌이어서 지금 보름밖에 안 된 거라서, 대박이 요까지 이제 봉충판이 지금 찼죠. 요까지. 아. 야, 이것도 뭐, 금방금방 벌이 찰 것 같습니다. 농장으로 갖고 가면, 보름 안에 여기, 여기까지 여섯 칸을 찰 것 같아요. 쭉. 벌량이 너무 좋으니까. 다행히 지금 꿀이 두 칸이 있어가지고, 무미길 때 꿀이 안 나오는 이제 시기가 다가오고 있잖아요. 장마철이고. 요 장마철에 이제 삿벌 관리가 잘 돼야 되거든요. 요때 관리 잘못하면 벌통이 좀 망가질 수 있는 위험성이 큽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먹이장을 좀 확인해야 돼. 대박 세 칸 이상 있어야 됩니다. 뭐 대박이 막 두 칸 정도 있으면 위험하고 한 요 정도까지 내려온 거는 이건 뭐 괜찮습니다. 근데 대박이 벌도 없고, 대박이 두 칸 있으면은 얼른 농장을 저 자기 집 근처로 갖고 와서, 우리도 장마철에는 사양을 좀 해주셔야 합니다. 아이고, 오늘 또 많은 걸 또 여러분께 좀 이렇게 이야기하려니까 막 기죽박죽 뭐 어떻게 설명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날씨가 더우니까 막 여러분께 막 여러 가지 좀 알려주고 싶은데 잘 이게 안 되네요. 날씨도 덥고. 자, 다음에 또 자세하게 또 말씀드리고. 자, 오늘 또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자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자, 좋은 저녁 되시고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